오늘은 전염병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최초의 전염병은 놀랍게도 기원전 15년, 백제 온조왕 4년에 기역이라는 전염병이 있었다고 합니다. 굶주리기에 전염병 역자를 써서 굶주려서 생기는 질병이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항상 기근과 전염병이 함께 왔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나라에서는 3.1운동 시기, 그리고 2차 대전 말기, 6.25 전쟁기 등 3회에 걸쳐서 전염병이 대유행했다고 합니다. 조선 총독부 기관지였던 매일신보는 1918년 11월부터 거의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인플루엔자 관련 기사를 내보냈고, 조선 총독부 통계연보에서도 조선인 742만 명 정도가 유행성 독감에 걸려서 그때 당시 치사율이 무려 1.9%였다고 해요. 742만 명이 걸렸다라고 생각하면 14만 명 정도가 사망한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당시에 사망을 했던 거죠. 6.25 전쟁기에는 콜레라, 그리고 장티푸스 같은 장 관련 전염병과 디프테리아, 발진티푸스 같은 전신 감염성 관련 전염병 발생률이 10만 명당 1,000명에 이르렀다가, 전후 미군이 가지고 들어온 DDT와 같은 살충제, 항생제의 도입으로 10만 명당 수명으로 감소했다고 합니다. DDT 하면 우리나라에서 그 옛날에 이 죽인다고 막 머리 하얀색 가루 뿌리고 그랬잖아요. 당시에는 그러한 살충제와 항생제의 도입으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에서 구제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1980년대에 이르러서 생활 수준의 향상과 보건의료 발달 및 기술 체계, 방역 체계의 정착으로 훨씬 더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전염병 역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전문가 한 분을 만나고 왔습니다. 오늘 의사 선생님 한 분을 모셨는데요.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올바른 건강 정보를 말씀드리는 안양샘병원 감염내과의 이주영이라고 합니다. 요즘 점점 늘어나는 확진자들과 중국의 상황을 보면 전염병이 정말 무섭다는 생각이 드는데, 선생님은 전염병 하면 어떤 것들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딱 세 가지입니다. 사스와 메르스와 코로나19. 그러면 혹시 인류가 존재하는 한 이런 전염병이 계속될까요? 만약에 계속된다면 전염병으로 인해서 의료기술이 좀 더 발전하게 될까요? 지금과 같이 의료기술이 발전하고 사람들이 사람들 생활 수준이 높은 시대에도 전염병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의료기술의 발달도 또한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1990년대부터 전염병들이 돌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해요. 뭐 역사적인 것까지 돌아보지 않더라도 2003년도 홍콩에서 유행했던 사스가 있고요. 그리고 조류 인플루엔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오면 신종 인플루엔자로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했었고, 2014년도에는 서부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유행했던 에볼라 바이러스 병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는 지카 바이러스,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에서야 와서 2019년 말을 중심으로, 말에 시작된 코로나19가 지금 우리를 위협하고 있죠. 네, 정말 뉴스에서 많이 접했던 전염병들이에요. 그러면 이런 전염병들은 왜 생기는 걸까요? 왜 이렇게 발병하는 걸까요? 요즘은 소위 말하는 세계화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하루아침에도 이곳에서 저곳으로, 이 대륙에서 저 대륙으로 움직이고, 사람뿐만이 아니라 동물과 물건들까지도 빠르게 이동합니다. 사람들은 도시에 모여 살기 좋아하고, 또 실내 공간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밀집해서 생활하다 보니 전염병이 과거와는 달리 빛의 속도로 확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기후변화나 환경의 파괴 등으로 인해서 변종 바이러스들이 또 등장하는 상황입니다.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기본 면역력을 키우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러면 기본 면역력을 키우는 방법과 코로나19의 예방 수칙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럼 바이러스 감염에 자기의 몸이 취약해지지 않도록 매일매일 건강관리 잘 하시는 게 중요할 것이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예방 백신과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코로나19의, 그래서 외출을 하실 때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수시로 손 씻기를 열심히 하셔서 바이러스가 내 몸에 오염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노약자분들이나 어르신들, 그리고 여러 가지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시고 또 사람 많이 모이는 곳에 가시는 걸
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잘 보셨죠? 손 꼭 잘 씻고 마스크 잘 하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안양시 유튜브인 만큼 안양시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겠죠? 안양시는 어떻게 코로나19에 대처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양시는 안양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관내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감염병 신고 및 연락체계를 유지하는 코로나19 비상대책반을 가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염병은 무엇보다 예방과 시민위생이 중요한데요. 가장 중요한 건 손 씻기, 기침이 날 때는 옷소매로 가려서 하기, 개별 마스크 착용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증상이 의심되는 분들은 안양시 선별진료소로 연락주시고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안양시청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